네, 오늘 출발 증시현황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연초에 아주 가파르게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크게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겁이 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지금의 위치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지수가 뭐한 이틀 만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국민연금 매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개인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조금 더 보면 이제 삼성전자였는데 오히려 이제 독이 든 성대가 될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 수급의 어떤 꼬임 현상이 개인들 물량 때문에 조금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현실화된 것 같고 조금 전에 수사인 팀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긴 악재보다는 여러 가지 노이즈에 노출된 장이지 않나 보는데 어제 이제 장이 3,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두 가지 고민을 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고점 찍은 건가? 아니면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가끔 주식을 하면서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보통 5%, 10%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0% 주식시장에서 10% 하락하게 되면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금의 위치는 어디고 그럼 우리가 약세장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될 포인트는 어딘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1월 8일이죠. 고점이 이제 3,266포인트 장중 고점을 기준으로 잡아봤는데 딱5% 조정값이 어제 종가 3,100선인데 요거를 조금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945선인데 대략 어제 종가 수준이죠.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대략 3,000포인트 초반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양지수는 5% 조정 구간에는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건데 우리가 이제 본격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하는 10% 조정값은 지금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대략 2,940선이고 코스닥이 대략 895선.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가 나오는데 코스피 2,940은 가까워요, 생각보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뭐한 70포인트니까 이 정도는 지금의 장중 100포인트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일단 이 포인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탈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약세장 대응 모드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훨씬 밑에 있습니다. 900선 아래에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장을 보거나 장의 전체적인 힘을 볼 때는 이5% 조정을 만들었던 주요 종목의 변동성이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근데 어제 가만 보면 예, 바로 두 개의 기업이 영향을 좀 크게 미쳤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부회장의 이전 6개월 그리고 셀트리온의 장 막판에 나왔던 조사 검증단의 결과 발표 그런 거였는데 이것만 조금 완충되면은 좀 괜찮지 않나 볼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는 지금 현재 장은 마이너스 5%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을 이건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의 차익매물이 나온 장이다 그 정도 수준만 보면 좋고 만약에 10% 구간 제가 제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2,940이라든지 코스닥이 900선으로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안 내려간다 봅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우리 장이라는 건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조금 더 그때는 약세장으로 가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상단 박스권 조정장 약간의 얕은 조정장 그 정도로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변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매매 나오는 것들, 특히 미수 반대매매 이쪽에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도 이미 문 앞에 나와 있군요. 반대매매 물량이. 보통 반대매매는 다음날 아침에 시장가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대매매는 근데 T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실제적으로 오늘 주식을 매수를 해도, 본인의 실제 잔고로는 목요일날 들어오는 거고, 오늘 주식을 매도를 해도 이출 가능 금액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틀 있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수라는 게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한 이틀 동안에 본인 투자 자금의 2.5배수, 증거금마다 조금 다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마다 조금 다른데, 증거금 40%라고 잡혀 있으면 2.5배수, 20% 적혀 있으면 5배수까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제 데이터를 봤더니 14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4일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데, 미수금 잔고가 무려 5,600억이었어요. 미수는 예전만큼 많이 안 합니다. 요즘에 신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수는 이제 한번 하다가 다음날 마이너스 띄우게 되면 1개월 동안 전 계좌가 미수 동결 계좌가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무시 못합니다. 14일 기준으로 5,600억. 이 부분에도 이 화면이 나오는데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다가 팍 올라간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옛날보다 13년의 최고치, 이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반대 매매가 무려 387억입니다. 물론 이제 387억이 지금 하루 거래대금 20조 이상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 자체가 아침마다 장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이제 예,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크게 미수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같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바로 봤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미수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일단 1월 8일 이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거의 미수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미수 거래 잘 안 해요. 데이트레이드라든지 좀 급하게 조금 욕심에 작은 금액으로 1,000만 원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사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1월 8일 이후 개인 순매수 상위를 봤더니 삼성전자가 예, 한 3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8,400억, 그리고 현대차,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등등인데, 여기서 지금도 보면 오늘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은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대차나 하이닉스는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신경 쓰일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장 초반에 일정 부분 어제도 그래서 현상이 나왔었는데, 개인 매도 포지션이 잡히게 되면 그건 일정 부분 미수, 신용, 반대 매매 일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장은 다시 자리를 잡으니까 장 초반에 약간의 약세 출발은 어느 정도의 반대 매매 성향 정도로만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수급과 연관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환율이죠. 네. 최근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에 보니까 90.9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달러 원 환율도 지금 이제 1,100원을 넘어선 상황. 요건 시장에 어떻게 연결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여전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우리가 이걸 2019년도와 20년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되는데, 일단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시장은 두 가지 했을 겁니다. 첫째는 달러는 또 하나의 안전자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시로의 자금 이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율 달러 우리나라 원화 그림을 2018년도부터 한 지금 2년 동안 쭉 보면, 코로나가 있기 이전 2018년도부터 2020년 3, 4월까지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였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만큼 달러가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정시는 강했지만은 기타 이머징 통화는 약했고, 강했고,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약했죠.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강했고 다른 국가는 남았는데, 코로나가 가져오면서 딱 변곡이 생겼습니다. 4월달부터, 작년 4월달부터 급격하게 이제 달러가 약세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2분기 후 정시와 지금의 정시를 우리는 신유동성 정시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돈이 돈을 풀은 상당히 많은 부양책,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표현이 맞겠죠. 내일 모레 취임식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최근에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상당히 강한 달러 약세,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를 이끌어왔는데, 11월 이후 조금 이게 주간으로 뽑다 보니까 좀 달라볼 수 있는데, 11월 이후 달러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가 주춤되고 있고, 지금 원화가 1,100원대,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DXY는 90.8까지 올라왔고, 여기에 또 옐런 전 의장이 이번 주에 청문회를 하는데, 재무장관. 지금 탄소세에 많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옐런 전 의장은 다시 한번 미국의 강달러에 대해서 무조건 강달러에 가야 된다, 약달러에 가야 된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약간 옐런의 이러한 발언도 강달러를 부추긴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장시장에서 제가 신경 쓰인다는 표현을 한 거는, 원화가 뛰기 때문에 급격하게 외국인이 주식을 팔진 않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원화의 하반 경쟁이 나오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막대한 자금으로 몰고 왔던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역시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연금에 지금 이제 주식 매수할 수 있는 한도가 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쪽은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요?
요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표를 준비했는데 어제도 보면 국민연금 4,500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올해 17점, 국내 주식을 17.3에서 16.8로 줄일 때 어떤 분들은 0.5%밖에 안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영상에 보면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180조까지 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조 잡고 0.5%면 무려 10조입니다. 퍼센테이지는 별거 아니더라도 운용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주시해야 될 것 같고 장이 내리면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기관의 매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여드린 이유는 현재 수준에서의 장은 기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를 왜? 지금 국민연금이 여전히 주식을 매도하는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돼서 50% 이상을 받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당장 국민연금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기대하기보다는 기관은 여전히 매도 쪽으로 가는 스탠스다. 그걸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들 쭉 정리를 해봤고 어찌됐든 지난주 후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시장 안에서 저희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아마 반등을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힘은 일정 부분 개인 투자가 힘에서 외국인으로 조금 이동한다. 그렇게 중심적 가치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시장의 어떤 시가총이 상위 종목에서의 힘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는 약간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 미수라든지 악성 매물이 있으니까 현대차 그룹군이 조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볼 수 있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취임식도 있고 파리 기후변화도 있고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친환경차 쪽에 대한 중소형주의 모멘텀 유효하다 봅니다. 하지만 또 약간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대적 역세는 좀 계속된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도체와 친환경차 쪽으로 집중하신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포폼하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 이슈 분석 함께 했고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